조금 흔들렸어요. 여기서 내주면 현대건설은 정말 어렵습니다. IBK 찬스볼. 자, 여기서 IBK의 범실이에요. 자, 스페셜 비디오 판독의 기회는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의 스페셜 비디오 판독. IBK 기업은행 팀에서 공격자 네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박정화가 터치넷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자, 네, 옆에서 보면 되겠죠. 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오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사이드 바크 이제 바깥쪽이었어요. 그렇죠. 안테나 쪽 안쪽이 아니고 예.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오심이라는 판정이죠. 그렇습니다. 자. 자. 잠깐만요. 양진웅 경기감독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심이 공격자 네타치의 휘슬을 부렸기 때문에 오심으로 IBK 점... 아닙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심이 공격자 네타치에 대한 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양진웅 경기 감독관이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터치넷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13대 10에서 리플레이가 선언이 그렇죠. 되는 건데요.